오늘 생생경제는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이상돈 씨가 시카고를 방문한 한국의 홍영표 국회의원을 만나 FTA를 포함한 경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두 해에 걸쳐 진행될 인터뷰의 첫 시간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영표입니다. 우선 시카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시카고 방문하신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시카고에 다섯 번째 오는데 오늘 날씨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도시로 저는 시카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배워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날씨까지 좋아서 너무 참 좋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요. 이번에 재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시는 방향이 어느 쪽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큰 과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어떤 법과 제도,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좀 일해볼 생각입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2007년도에 재정경제부 FTA 국내 대책본부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실의 시민사회 비서관을 시작해서 제가 그 한미 FTA가 한창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 지원 단장이라는 걸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 체결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한미 FTA를 비롯한 FTA를 하게 되면은 좀 이익을 보는 분야도 있지만은 농업이라든지 또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 재정경제부에서 FTA 국내 대책 본부장을 처음으로 맡으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이미 FTA는요, 비준이 됐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반대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이슈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고 또뭐 미국과 협상 과정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양국의 어떤 이익의 균형을 맞추면서 협상이 정부 간에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2007년도에 그 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로 비준까지 약 4년, 5년이 걸렸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 의회가 비준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미 FTA가 한국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그 재협상을 받아들이고 또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양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이익의 균형을 깨트리고 손해보는 FTA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비판의 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미 FTA 중에서 한국의 정책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소위 그 ISD라는 투자자 정부 제소라는 이런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재협상론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예 그냥 폐지하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민주통합당에서는 한미 FTA의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독소 조항을 좀 고치는 그런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의 목소리도 많지만은 그 FTA의 그 긍정적 효과가 또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어떤 면을 좀
말씀하시죠. 우선 한미 FTA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시장입니다. 그런 큰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의 어떤 관세가 굉장히 낮은 나라고 이러기 때문에 뭐 관세 효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국의 어떤 경제가 뭐 좋아지거나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미국과의 어떤 그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관계가 더 강화되는 뭐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그 한 5년 동안요. 네. 지금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이 돼 갖고요. 상당히 지금 미국 경제 좀 어렵고 그 와중에 그래도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지금 문제가 그 유럽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재정 위기 이런 것이 이제 네. 잠복돼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경제 성장 관련해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가 지금 정체 또는 침체 상태에 네. 들어가고 있고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게 회복될 기미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80%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는 그래도 다행히 그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금융위기를 좀 빨리 극복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도 좀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한국은 사실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그 성장률이 올해 들어서 적어도 6%, 7%대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도 대외 수출이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국 내에서는 지금 이게 수출하는 쪽의 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가 괜찮은데 이 내수 쪽이 완전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중산층까지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